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14 몬스터 시리즈 7010 제품입니다. 총 16가지의 몬스터 괴물 시리즈 16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. 대형마트 가시면 한 3,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어서 랜덤팩이고요. 이렇게 주물러 보시면 잘하면 맞추실 수도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하나 내용 구입하셔서 구성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저 봉투가 하나 들어있죠.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16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고 만져보시면 대충 어떤 제품인가 라고 감이 살짝 오기도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잘 감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. 또 중복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하죠. 네, 총 16종이 있는데 자 뒤쪽에 보시면 뭐 게임 소도하고요. 뭐 이제 치마 그 다음에 망토 같은 거 끼우는 방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구성품은 이거 설명서 하나 하고요. 미니 피규어 발받침대 들어있고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몬스터 로커 프랑켄슈타인입니다.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. 자 이것만 보셨을 때는 뭐야 이게 무슨 프랑켄슈타인이야 싶은 생각이 되겠죠. 자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. 무슨 뭐 락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로그막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팔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뒤에 보면 뭐 shock and roll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락커 같지가 않겠지만 자 여기에다가요. 자 머리 위쪽에다가 이런 걸 끼워줍니다. 자 이걸 이렇게 끼워서 우와 이렇게 하시면 오 진짜 프랑켄슈타인 이쪽 같은 느낌 들기도 하죠.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. 기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레고 하신 분들은 잘 못 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레고 프렌즈 같은 거 보시면 종종 들어있습니다. 있어가지고 이거 손에다 끼워주시고 이쪽에다 하시면 기타 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짜 그러고 보면 별로 안 보이죠? 악기 뭐 기타 같은 경우는 몇 개 종종 보이게 하고 뭐 손에 흔드는 거 뭐 그 정도 인 것 같고 봐, 이게 손에 잡힐려나? 자 대충 이렇게 잡히네요. 잡혀서 기타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프랑켄슈타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 요거랑 비슷한 제품이 자 그 괴짜 박사 님 같은 경우도 요거도 비슷하죠.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 모습이 좀 평범한데 이걸 끼워버리면 아주 얼굴이 좀 독특한 모습으로 되는데 프랑켄슈타인 바깥 끼워봐야겠다. 자 얘한테 이걸 끼우면 이게 갑자기 박사님이 돼버리네. 얘한테 이걸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? 프랑켄슈타인이 될려나? 이건 좀 언밸런스한 느낌, 모자를 쓴 것 같은 특수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자, 이것도 하여튼 괴짜 박사님도 꽤 독특한 느낌이더라고요.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끼울 수 있는 방식이고요. 자,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기타 치는 거 기타 같은 소품 같은 거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고 프렌즈 찾아보시면 요 기타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드럼도 있었구나. 드럼, 물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하는 뭐 그런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음악같이 신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